지난해 3월 진상 조사를 시작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. 조사위원 8명 가운데 한 명인 목포해양대 김모 교수가 어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. 유가족들이 4년 전 검찰의 의뢰로 진행됐던 세월호 사고 모의 실험 결과를 김 교수가 은폐했다며 보고서 작성해서 제외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. 관련해 김 교수는 선조위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유가족들은 당시 실험을 진행한 이동곤 선체조사위원과 조사를 방해한 황전원 특별조사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또 김 교수를 포함해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위원 3명의 보고서 작성 제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8월 이 세월호 선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. 가족들은 문제가 된 위원들이 참여할 경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죠. 숙제 나름대로 조사는 또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. 끈질기게 싸워야 되겠죠.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.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27일 목포에서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김 교수의 사퇴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조사위원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조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.